빠방 하이. 세계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들 맥도날드, KFC, 버거킹. 오늘은 버거킹입니다. 제 최애 햄버거이기도 한데요. 버거킹에도 숨겨진 비밀이 참 많다고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버거킹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버거킹 역시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최초의 버거킹은 1953년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오픈한 인스타 버거킹입니다. 여기서 인스타는 패티를 빠르게 굽는 기계의 이름,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동네 식당이었죠. 한편 창업을 준비하던 뉴욕의 코넬대 동기생 제임스 맥클러모어와 데이비드 에저턴,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바로 샌버너디노에 위치한 맥도날드. 이곳에 방문한 두 사람은 패스트푸드가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새롭게 브랜드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 식당의 가맹점을 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 인스타 버거킹. 1954년 두 사람은 마이애미 1호점을 엽니다. 그 후 불맛을 가미한 전설의 메뉴를 개발했으니 바로 와퍼. 예상치 못한 흥행에 아예 인스타 버거킹 브랜드를 인수해 지금의 버거킹을 만든 거죠. 버거킹이 우리나라에 진출한 건 1984년 탑골공원 사거리의 첫 매장인 종로점을 오픈하는데요. 경쟁사인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에 비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밀었죠. 맛의 비밀은 패티를 굽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철판 위에서 굽는 게 아니라 직화 방식으로 불에 직접 굽기. 이게 바로 고기의 풍부한 맛을 그대로 살리는 버거킹이 자랑하는 불맛이죠. 모르는 분이 많지만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를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베이컨 40장 추가도 쌉 가능. 여기서 올 엑스트라는 양상추, 토마토, 피클, 양파, 케첩, 마요네즈 6가지 기본 재료를 모두 추가하는 것입니다. 원래 무료였지만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이후 400원을 더 받게 됐다고 하네요. 빠방이들은 버거킹에도 마스코트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빙, 왕관과 인자한 미소가 특징인데요. 이런 마스코트가 있었어? 하는 사람이 대다수이지만요. 로날드 맥도날드보다 무려 8년이나 앞선 역사가 긴 마스코트입니다. 다만 로날드 맥도날드와 KFC의 할랜드 샌더스가 엄청난 인기를 끈 데 비해 킹의 인지도는 크게 떨어지는 편이었는데요. 얼굴이 불쾌하다며 홍보를 할수록 오히려 역효과를 본다는 평이 많았죠. 그래서 마스코트를 활용한 홍보 대신 음식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버거킹에도 마스코트가 있었다니 몰랐던 사실이네요. 버거킹, 일본에서는 상당한 후발주자였습니다. 1971년 1호점을 개점한 맥도날드를 시작으로 그 다음해인 1972년에는 롯데리아와 모스버거가 설립되지만요. 버거킹은 1993년에야 들어왔죠. 낮은 인지도에 쓸데없이 비싸다는 이미지가 있었던 버거킹, 과감한 홍보 전략으로 변화를 주는데요. 어디서도 보지 못한 특이한 메뉴들을 개발하면서 인싸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여름이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일본, 작년 여름 한정으로 아이스 와퍼가 출시됩니다. 그릴로 구운 소고기 패티 위에 얼음을 뿌리기. 버거는 따뜻한 게 국룰 아니야? 싶지만요. 너무 더웠던 걸까요?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아이스 보틀을 포함해 여름 사랑 세트로 판매했죠. 아이스 보틀은 실제 얼음으로 만든 병에 담긴 콜라로 상온에 두면 녹아 없어진다고 하네요. 윈도우 7 와퍼는 2009년 윈도우 7 출시를 기념해 나왔던 메뉴입니다. 패티가 무려 7장, 가격도 777엔으로 특가에 판매됐죠. 맛으로 먹었다기보다는 가성비가 최고였는데요. 일단 사놓고 후 패티만 따로 냉장고에 보관, 두고두고 반찬으로 먹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버거킹 재팬에서는 햄버거와 거리가 먼 재료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링고버거, 버거 사이에 허니 머스타드를 바른 사과 조각을 끼워넣기. 생사과가 아닌 살짝 구워낸 달달한 사과로 허니 머스터드와 달콤 새콤한 조합이 잘 어우러졌다고 하네요. 호박버거도 있습니다. 참깨, 땅콩, 아몬드, 캐슈넛으로 만든 크리미한 견과류 소스에 호박 두 조각, 마지막으로 호박 모양의 번을 얹으면 완성인데요. 프리미엄으로 주문하면 슈퍼 펌킨 버거로 호박 10조각이 들어간 호박 폭탄 버거를 만들 수 있었죠. 페이크 버거에는 고기나 야채 없이 감자튀김만 잔뜩 들어갔습니다. 마요네즈를 바른 번 사이에 홋카이도 감자튀김과 다진 쇠고기로 만든 소스를 끼얹었다고. 일본어로 까맣다는 의미의 쿠로버거, 일명 블랙버거입니다. 빵은 물론 속재료까지 까만 게 특징인데요. 대나무 수치로 만든 빵, 치즈, 케첩에 오징어 먹물로 제조한 양파, 갈릭, 블랙소스, 소고기 패티는 흙 후추를 뿌려 구원했죠. 왠지 식욕이 사라지는 비주얼이지만 엄청난 화제가 됩니다. 인기에 힘입어 쿠로 닌자 버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쿠로 버거에 길고 두꺼운 베이컨을 추가, 혀를 내밀고 다니는 닌자를 연상시키는 거라고. 자매품 올레드 버거도 있습니다. 빨간색 빵, 빨간색 치즈, 빨간색 앵그리 소스 모두 토마토 가루로 색깔을 입혔죠. 일본 버거킹 실험정신 하나는 최고인 것 같네요.
있을 때는 안 사 먹다가 꼭 없어지면 아쉬워지는 단종 메뉴들 버거킹에도 많습니다. 2013년 출시된 콰트로 스모키 와퍼, 이태리식 소시지인 살라미와 모르타델라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체다치즈 크림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맛으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콰트로 와퍼 시리즈 중 콰트로 치즈 와퍼만 정식 메뉴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단종되어 아쉬움이 남는 메뉴입니다. 2005년 출시된 갈릭 스테이크 버거는 버거킹 초창기 메뉴 중 하나로 와퍼와 함께 오랜 기간 시그니처 메뉴였습니다. 두툼한 패티에 참깨빵이 아닌 콘밀번을 사용했고요. 구운 양파와 간마늘이 포인트, 강한 마늘 향에 불맛 가득한 소스로 중독적인 맛이었죠. 간판 메뉴였을 만큼 잘 나갔지만 2018년에 단종되었다고 하네요. 2003년 7월 출시된 하와이안 버거에는 통 파인애플이 들어갔습니다. 버거와 파인애플이라니 의외로 괜찮은 조합이었는데요. 자칫 퍽퍽할 수 있는 버거의 맛을 파인애플의 달콤한 즙이 꽉 잡아줬다고 하네요. 2016년 출시된 화이트 와퍼는 정통 멕시칸 요리 버거킹 스타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버거입니다. 두툼한 스테이크 패티에 매콤한 화이트 치킨, 마늘과 함께 볶은 양파에 새콤한 사워크림을 더해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반응은 좋았지만 한정 메뉴로 2개월 만에 단종되었다고 하네요. 통 베이컨 와퍼는 기존의 쇠고기 패티에 두툼한 훈연 통 베이컨 80g을 더했습니다. 거의 삼겹살 두께의 베이컨 더블 패티라고 해도 될 만큼 씹는 식감이 좋았다고 하죠. 버거킹 표 심플한 치킨 버거인 롱 치킨 버거, 여기에 불고기 소스와 양파를 더하면 불고기 롱 치킨버거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요네즈만 있는 일반 롱 치킨보다는 훨씬 맛있다고 하네요. 찍어먹는 치즈 퐁듀 와퍼는 여러모로 혹평을 받고 얼마 못가 단종되었는데요. 고다, 까르몽드, 파마산 치즈로 만든 치즈 퐁듀 소스가 버거에 녹아드는 게 꽤 괜찮았다는 뒤늦은 후문. 그래도 일본, 대만 등 해외 버거킹에 역수출되었다고 하네요. 트러플 크림 소스에 버섯이 듬뿍 들어간 트러플 머시룸 와퍼, 풍부하고 크리미한 맛으로 마니아들이 많았는데요. 2021년 소리 소문 없이 단종, 2023년 다시 리뉴얼하여 재출시됐습니다. 트러플 소스를 두 배로 늘려 더욱 진한 풍미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단종되기에 너무 아쉬운 버거들, 다음에는 꼭 놓치지 말고 사 먹어야겠네요. 버거킹, 파격적인 광고로도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13억 개 가량이 판매된다는 와퍼. 와퍼의 불맛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2017년 버거킹은 3개의 인쇄 광고를 배포했습니다. 각각 이탈리아, 펜실베니아, 오리곤에서 있었던 버거킹 매장의 화재 현장.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실제로 버거킹은 타 패스트푸드점에 비해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걸 장점으로 승화시킨 건데요. 그만큼 직화 방식을 고집한다는 걸 강조한 거죠. 이 기발한 아이디어의 광고는 칸 국제 광고제에서 인쇄 부분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버거킹은 재료를 푸짐하게 써서 햄버거의 맛을 살린다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와퍼는 너무 커서 양손으로 들고 먹어야 한다는 광고를 해왔는데요. 이 사진은 2019년 영국 길거리 곳곳에 1년 내내 게시된 버거킹 광고입니다. 큼직하고 싱싱해 보이는 와퍼, 그야말로 평범한 햄버거 광고인데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유튜브에 비밀의 와퍼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사실 모든 와퍼 뒤에는 맥도날드의 빅맥이 숨겨져 있었던 것. 1년간 공들인 큰 그림으로 빅맥이라고 해봤자 와퍼에겐 잽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듯 버거킹은 맥도날드 골려먹는 재미로 산다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2020년 22년 만에 폐점한 일본의 맥도날드 아케하바라 쇼와두리점 옆집이었던 버거킹은 맥도날드 씨가 오늘 마지막 영업이니 그에게 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훈훈해 보이지만 앞글자만 세로로 읽어보면 우리가 이겼다였다는 제대로 한방 먹은 맥도날드, 이를 갈았던 걸까요? 2년 뒤 같은 자리에 기존 대비 70석에 늘어난 규모로 재개점하는데요. 버거킹에서 이번에는 우리들의 가치라는 장문의 글을 입구에 붙였습니다. 내용만 보면 버거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맨 오른쪽 글자들만 떼서 보면 가게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읽혔죠. 매장 크기를 키워봤자 버거 크기로는 상대가 안 된다는 의미였다는. 이렇듯 버거킹의 자랑인 와퍼, 곰팡이로 뒤덮인 모습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갓 만들어진 와퍼가 34일 동안 자연스럽게 썩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건데요. 진짜 음식의 아름다움 시간이 갈수록 썩는 거라며 방부제 등 인공 첨가제를 퇴출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한 거라는. 킹 받긴 한데 진짜 기발하네요. 해외에는 독특한 메뉴들도 많습니다. 먼저 버거킹 태국이 출시한 리얼 치즈버거, 치즈 애호가들을 위한 메뉴라는데 바로 이 사진, 치즈와 번, 단 두 가지 재료만 사용했습니다. 치즈가 무려 20장인데요. 가격은 109바트로 3.15달러. 태국 마트에서 치즈를 사는 것보다 저렴해서 냉장고에 쟁여두는 사람들도 있었죠. 뻑뻑해서 3입 이상 먹을 수 없다는 평도 있긴 했지만 인스타용 버거로 핫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재미를 붙인 건지 리얼 번, 리얼 토마토 버거, 리얼 양상추 버거, 리얼 미트 버거까지 뇌절해
살 뇌절을 거듭했다는 후문입니다. 소고기 패티 위에 흐르는 소스, 얼핏 보면 바비큐 소스 같지만요, 초콜릿 소스를 듬뿍 뿌린 초콜릿 와퍼입니다. 사이드 메뉴로 초코너겟과 감자 초코 썬데이업을 곁들이면 금상첨화라고. 이건 인도네시아에서 출시한 퍼플 서울입니다. 포인트는 한국 스타일의 스파이시 소스, 보라색이 컨셉인 만큼 버는 물론 사이드 메뉴도 전부 보라색으로 구성됐다고 하네요. 수프가니킹은 이스라엘의 빛의 축제인 하누카 기간에 맛볼 수 있는 도넛 버거입니다.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번으로 튀긴 도넛이 사용됐죠. 이렇듯 버거킹은 진출한 국가의 현지 문화에 맞게 변화를 주는 편인데요. 스페인에서는 세트 메뉴의 감자튀김을 스페인산 올리브유 드레싱의 샐러드로 바꿀 수 있고요. 호주에서는 요청 시 국민잼인 베지마이트를 제공해주죠. 힌두교 교리상 소고기 도축과 치식이 금지된 인도에서는 현지화를 거쳐 소고기 와퍼 대신 치킨 티카 와퍼와 양고기 와퍼라는 인도 독점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는. 한편 버거킹 독일은 어머니날에 앞서 임산부를 위한 와퍼를 개발했습니다. 임산부가 원하는 맛이라면 어떤 이상한 조합이라도 환영한다는 취지. 임신 중 이유 없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음식을 조사한 뒤 해당 재료들을 조합해 특별한 와퍼를 만들어내는데요. 커리맛 소시지와 구운 청어, 생크림과 오이 피클, 딸기 아이스크림과 감자튀김, 케이크와 쇠고기, 오이와 잼, 달걀 프라이와 바나나. 의외의 조합으로 구성된 9가지 메뉴 라인업. 의외로 맛이 좋아서 호평을 받았다는데요. 해당 스페셜 메뉴들은 어머니날 당일 한정으로 베를린 시내 점포에서 무료로 제공됐다고 하네요. 햄버거에 청어라니 아무리 봐도 상상이 안 되는 맛이네요. 처음 보는 버거킹의 신기한 메뉴들 모아보니 더 재밌는데요. 오늘도 버거킹 땡기네요. 마무리, 아직 롯데리아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아메리카 통다리?